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저마다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는 인생이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마다의 방법과 원리를 상정해 놓고 그 방법과 원리를 실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불교를 한 예로 들자면 불교에게 인생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으로 보기도 하고 더 확장해서 여덟 가지 고통으로 규정하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번뇌 때문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구원이란 이 생각이 일으키는 번뇌를 꺼뜨려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번뇌를 꺼뜨리고 열반에 들어간 여덟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팔정도라고 부르고 불자들은 이 팔정도를 열심히 수행해서 업보를 해결하여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극락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구원 원리를 네 글자로 고집멸도라고 하는데 고는 괴로움이고 집은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곧 집착을, 멸은 괴로움의 소멸을, 도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기독교 구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는 모세의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구원의 원리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의 원리입니다. 함께 본문 18절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얻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과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적을 잘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뒤이어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바로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나 도리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란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22절로 23절에 있는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는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아들과 장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장자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복수의 집단 혹 복수의 개념을 단수로 표현한 경우가 또 있는데 바로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손의 번성을 언급하시는 부분인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인데 그 자손이라는 단어 역시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복수로 구성된 집합체에 대하여 단수를 사용하는 것은 그 집합체가 어떤 한 대상으로 수렴되어 그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5절에 단수로 표현된
자손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복수의 자손들이 자손이라는 단수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복수로 구성된 집합체인 이스라엘을 단수인 아들과 장자로 표현한 것 역시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수의 한 인격체와 동일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 인격체가 복수의 집합체를 품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집합적 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인격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한 힌트가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24절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오늘 번역된 성경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24절 앞부분에 모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라는 3인칭 대명사만 등장하고 있을 뿐 모세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대제에서 확인하겠지만 사실 기역 한글 번역은 25절과 26절에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와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느라는 부분을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느라고 번역함으로 원어 성경에서 단순히 그라고 기록한 부분을 모세로 단정해서 번역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그가 모세가 아니라면 그가 지칭하는 인물로 해석 가능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 가정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를 모세로 해석하는 것보다 모세의 장자인 게르스모로 여기는 것이 더 타당할까요? 그 근거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 복수인 이스라엘이 단수인 한 인격을 예표하는 원리를 통해서입니다. 비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등장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경험할 장자의 죽음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지금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어떤 일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미리 행하심으로 반드시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할 것을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에게 발생할 사건들을 미리 경험하는 것은 모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먼저 던져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도 후에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모세를 바로의 딸이 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산파들이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갈대상자를 통해 강물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홍해가 갈라져 물에서 역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워줌으로 애굽 공주에게 삭스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폐물과 의복 등 많은 물품을 받아 나왔음을 출애굽기 12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의 원리는 사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에 따라 모든 인류를 대표했던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타락했고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신 참 이스라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호칭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맏아들 곧 장남으로 불리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장자와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신 것과 동일하게 불리셨습니다. 또한 마태는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두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재현으로 본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신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이처럼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대표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그 얻으신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책과 형벌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때묻은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역시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 때문이지 기도자의 열심이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의뢰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예리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증거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잠시 잠깐의 패배는 성도가 누릴 궁극적 승리의 양념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곡식과 포도주가 비록 풍성치 못해도 우리는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을 소망하며 이 하루를 견디며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참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함께 본문 25절과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모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남을 죽이시려고 할 때에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이 발에 문지르고서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피난 편으로 번역된 구절은 사실 피신랑으로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남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통 사위나 이제 갓 결혼한 신랑에게 사용된 단어이고 히브리어에서 남편을 의미하는 단어는 따로 존재합니다. 어쨌든 모세의 장남을 죽이려고 돌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 피를 발에 바르고 그 아이를 향하여 너는 참으로 내게 피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에 죽음의 돌격을 멈추시고 그를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의 아내가 그 아들을 보고 피신랑이라고 한 것이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만 봐서는 도통 이 사건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구절들과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모세의 가정에 일어난 장남의 죽음 위협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남까지도 죽음의 위험에 노출될 것에 대한 미리 보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의 가정에 그 사건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에 경험한 장자의 죽음에 대한 미리 보기의 기능을 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결말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어야 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증거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자동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함께 재앙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그 죽음을 대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로 넘을유, 넘을월을 써서 유월절이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월절은 모든 죄에 대하여 피, 곧 생명으로 죄값을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집안에 속한 자들을 넘어감으로써 어린 양의 피가 죽어야 할 자들의 생명의 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사건의 미리보기로 제공된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이 원리를 가지고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 모세의 장자에게 할례로 인해 출혈된 피가 발릴 때 그 장자가 죽임을 명쾌됨으로써 애굽에서 발생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보라는 피를 흘리고 있는 장자 게로슴을 향해서 너는 내게 피신랑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피와 신랑이 무슨 관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첫날 밤을 맞는 신부가 자신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그 처녀성의 피를 흘리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부는 그의 처녀의 표적을 신랑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신랑의 시비가 있으면 그 처녀 아버지가 피 묻은 첫날 밤에 자리 옷을 장로들 앞에 펼치어 그 처녀가
음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 여자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어서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미 순결을 잃었다는 것을 혼인한 후에 알았다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신랑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신랑이 그 신부를 대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신부의 자리에 오세다가 신랑 자신의 피를 묻혀 자기 신부된 여인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신랑의 다른 곳에서 흐르는 피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결합하는 생식기의 피로 대신하여 자리에 옷에 마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처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장자 게로슴은 처녀성을 잃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장자를 향하여 피신랑이라고 부르는 십보라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가 지니는 대속적 의미 때문에 십보라는 자기 장남을 피신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수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도리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정한 자인지를 하나님은 폭로하고 계십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돈을 지불하고서까지 간음을 일삼는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신랑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신랑의 피의 효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처녀성을 잃은 신부가 있어야 할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심판의 자리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피값으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하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유월절 희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 곧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신랑이시라는 진리와 함께 아주 중요한 사항은 그 피신랑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신랑이시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바로 바울 자신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부께서 요구하시는 그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도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바뀐 것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체험하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품과 행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의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반드시 그 신부들의 삶의 태도와 관점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즉 의의 흰 옷을 입은 신부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하므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신부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16, 17, 18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 구원의 원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의 대표자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표와 대속의 원리가 기독교의 구원관과 다른 모든 종교들의 구원관을 확실하게 분리시켜버립니다. 그건 바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질과 노력으로 가능하느냐의 분리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자질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각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에 이르자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론의 대표와 대속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환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수혜칠 가치도 없는 이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짐승이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우리 구원의 대표자 역시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만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대표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 문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고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한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대표자는 반드시 또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형벌을 다 갚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만 되고 또 그 감당하신 구원의 은덕을 자기 백성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 원리를 충족시킬 구원자는 완전 무죄한 자로서 많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참 사람이자 동시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 속하시고 그 구원의 은덕을 죄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을 진정 믿는 자라면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고밖에 고백할 말이 달리 없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남은 평생의 삶을 통해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